프린트 내드린 거 개정 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이제 82일 남았죠. 8월달은 그래도 건강관리를 먼저 잘 하셔야 되고요. 보통 보면 시험 임박하면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또 떨어졌냐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찬바람 불면 9월 10월부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수업은 안 빠지고 착실히 들어야 됩니다. 갑자기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자, 올해 이제 개정된 부분이 많은데, 시험에 나오는 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됐고요. 그 다음에 세법의 취득세 부분, 이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9월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내드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 개정 법률은 먼저 그 부칙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월 31일 공포됐습니다. 저도 휴가 때 이거 자료만 만들고 집에서만 있었는데, 7월 31일 날 공포가 됐고요. 나머지 그 3개월 후부터 시행하는 것은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제2조, 제6조 3및 제7조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을 살았든 5년을 살았든 6년을 살았든 지금까지 거주한 건 상관이 없고요. 7월 31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 갱신 요구하면 2년 더살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 플러스 2. 이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건 이미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옛날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최고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게. 이게 10년으로 바뀌면서 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 게 아니라 옛날에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인터넷에는 보면 집주인들 뭐 커뮤니티에서는 보니까 헌법 소원낸다, 소급입법이다 하는데 이거는 위헌이 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가에서도 이미 기존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 안 하고 새로 체결된 계약부터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왕창 올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기존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문제 내드린 거, 관련 문제 내드린 거 2번에 보면은 2번에 1번이 답인데 이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후 체결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X죠? 2번에 1번이 답입니다.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계약 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7월 31일이 되기 전에, 7월 31일 시행되기 전에 이미 주인이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를 보호해야 되죠? 그럼 기존 임차인은 나가야 된다고 2년 더못 살고. 부칙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 개정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된 내용. 6조 3이 신설됐는데요. 계약 갱신 요구 등입니다.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1항 전단의 기간 내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단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결국 이거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이거 상가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5개월 동안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1번 문제에는 보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고 해서 X죠. 2번에 1번에 1번 문제 보고 있습니까? 1번에 1번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고 해서 X라고요.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요 2개월 이거는 올해 12월 10일부터 12월 달부터 2개월로 바뀝니다. 이번 시험은 10월 31일이니까 1개월이라고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해야만 2년 더 연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쁜 임대인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임차인은 버티기 힘들어요. 내보내려고 마음먹으면. 아홉 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이 아홉 가지 예외 사유는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보면은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54번. 54번에 보면 여덟 가지 있는 거 하고 여기 아홉 가지 차이 나는 게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1번에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8개가 이미 있었죠? 거기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잖아요. 상가는 주택은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또그 오늘 문제 그 3번에 내드렸는데요. 5호에 보니까 오늘 그 프린트 2번에 5호에 보니까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중대한 동그라미 하시고요. 중대한 과실. 오늘 문제 3번, 4번에 보면 경미한 과실이라고 해서 X죠. 3번에 4번. 경미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라고요. 중대한 과실이라는 말을 하는 것 우리 시험에 3번밖에 없습니다. 민법에서 착오로 취소하는 경우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주택도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8번, 8호입니다. 8호. 나머지는 다 이미 상가에 있던 내용이고요. 8호에 보니까 임대인, 가로 안에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행방편으로 색칠하세요.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즉,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근데 배우자는 없습니다. 배우자. 배우자는 없죠.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위로 올라가는 걸 존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가 비속이죠. 즉, 부모님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현 세입자한테. 본인이나 또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는 없습니다. 배우자 산다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2항에 보면 나머지 9가지 중에서 이미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다 있는 거죠. 나머지는 차이 나는 것 1번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상가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암기 프린트에 2기, 3기 3개씩 정리되어 있는 게이 정리된 프린트 지금 바뀐 것곧 다시 내드릴 예정입니다. 바뀐 것, 최종적으로 바뀐 내용 정리는 다 해놨는데 그 최종 바뀐 거 우리 프린트 30번에 보면 프린트 30번에 2기 연체, 3기 연체가 각각 3개씩 있어요. 30번 맨 밑에. 거기 2기 연체에 3번까지 있는데 4번 하나 더 적어 넣으면 되겠네요. 30번에 4번.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거절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죠. 두달 월세액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기 이거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일단 30번에 맨 밑에 2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항에 보면은 제6조 3의 2항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 플러스 2 뉴스에 많이 나왔죠. 처음에 2년이고 한번더 갱신 요구하면 또 2년 더살수 있다. 1회에 한하여 연장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상가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상가인 경우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없죠. 그런데 주택은 주인 직접 살아야 된다. 나가라 하면 내보낼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3항 6조 3의 3항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20분의 1, 5%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상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지금 주인들이 전세를 전부 다 월세로 돌리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서 이것은 해석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전세로 있던 사람은 그대로 전세로 있는 걸로 보지 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로 돌릴 수는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이 법도 아예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임차인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하나의 월세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아직까지 바뀌진 않았고요. 어쨌든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까지 전세로 있다가 갑자기 월세로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월세면 그대로 월세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7조 범위에서 정감할 수 있다. 7조가 20분의 1, 5%만 올릴 수 있다고요. 감할 수 있다 했는데 감액은 상한선이 없죠. 감액은 시세가 다 내렸으면 감액은 많이 깎아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상가 뭐 착한 임대인 운동 해가지고 월세 깎아달라고 했잖아요. 깎는 거는 한도가 없어요. 정액은 5%, 20분의 1만 정액할 수 있습니다. 4항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 2를 준용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 2 플러스 2년인데 처음에 2년 살 수 있고요. 또 갱신 요구에서 2년 더 살 수 있는데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또 2년 더 살도록 보장해 줘야 되죠. 주인은 세입자 나가를 소리 못하지만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나가겠다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분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면 주인이 3개월 안에 돈 내줘야 되죠 하던데 맞죠? 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 안 내주면 어떻게 하는데요 묻는데 안 내주면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안 내주면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소송해가지고 성소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압류해가지고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돈 안 주면 달라고 해도. 그런 절차는 민사집행법 절차나 민사소송법 절차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라고요. 어쨌든 내줘야 돼요. 원칙적으로. 이거는 지금 민법이잖아요. 민사특별법이죠. 민법에 대한. 민법은 위반해도 징역 벌금은 없어요. 세입자 내쫓다 타고 뭐 징역 내가거나 벌금 내는 건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4항입니다. 4항 좀 전에 했죠. 그래서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겠다. 해지 통보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5항. 임대인 제1항 8호. 1항 8호가 뭐였습니까?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낸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주인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세입자한테 또 세를 놨다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로 읽어보면 좀 어렵죠. 5항 임대인이 제1항 8호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의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우리 자식들이 이번에 결혼해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놓고 내보내놓고 2년 안에 또 다른 세입자한테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다른 세입자한테 세 안 놓고 그냥 피워놓으면 손해배상할 필요 없죠? 내보내놓고 극단적으로 다른 세입자한테 세를 놓은 경우에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그럼 손해배상 얼마를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린 시험 공부니까요. 6항에 보니까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한 얼마 주기로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금액 받으면 되죠. 민법은 합의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합의만 하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민법 103조 반사회 질서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 큰 금액 형광펜으로 색칠하세요. 큰 금액, 적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입니다. 자, 이 세 개 중에서 1, 2, 3호, 1호, 2호, 3호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1번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 2 각호 중 낮은 비율 밑줄 치세요. 나머지는 전부 낮은 비율인데 여기는 큰 금액이잖아요. 큰 금액 손해배상은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 차임액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것을 소위 환산 월차임이라 한다. 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 자, 지금 그러면 지금 월세 100만 원 내고 있다면 석 달 월세액이니까 300만 원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가령 3억 전세로 3억이면 이거는 월세로 환산하면 얼마냐 이 말이에요. 3억이면 월세로 환산한 비율은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시행령에 보면 1할, 1할이 10%죠.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그러면 1할은 10%니까 낮은 비율이면 기준금리가 0.5% 더하기 3.5% 하면 4%죠. 그게 더 낮은 비율이잖아요. 그 4%를 초과할 수 없어요. 4%. 3억에 4% 하면 3, 4, 12. 얼마입니까? 3, 4, 12 하면은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월세로 환산하면 연 1200만 원이라고. 1년에 4%니까요.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은 기준금리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그래서 낮은 비율이니까 4%라고 1할은 10%니까 4%면 3, 4, 12, 12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에 100만 원. 그러면 전세로 3억 있었는데 세입자 내보내놓으면 손해배상 300만 원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세 개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에요. 2번에 보니까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가령 나한테는 50만 원의 월세를 놓고 있다가 다른 세입자한테 내보내버리고 100만 원의 월세를 놔버렸으면 차익이 얼마예요? 월차임 차익이 50만 원 곱하기 24개월 하면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 손해배상해야 되죠. 근데 가령 나한테 3억의 전세를 놨다가 내보내고 자기가 산다고 부모가 산다 자식이 산다 내보내놓고는 다른 사람한테 6억의 가령 전세를 줬다면 차익 나는 게 얼마예요? 3억이죠. 3억. 3억을 환산하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월세로 환산하면 100만 원이라고 했죠. 월 100만 원. 월 100만 원 곱하기 24개월 2400만 원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호는 실제 손해 입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손해 입은 금액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 왜 이렇게 높은 금액이냐면 만약에 무조건 이렇게 차이 나는 거 더 비싸게 세를 줬으면 그 차액만 손해배상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거짓말로 가짜로 계약서 적고 나 더 싸게 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가짜로 적어놓고 또는 진인척한테 싸게 줄 수도 있는 거고 비싸게 세줘놓고도 이명계약을 체결하고 서류상은 더 싸게 준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집주인들은 내가 살겠다고 해놓고 가족 살겠다 부모 자식 살겠다고 내보내놓고 실제 다른 데 세를 줘도 자기들이 알 게 뭐야 세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 공유를 하니까 정부에서는 원래 이해관계인들은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잖아요. 경매 넘어간 경매 정보지 가져가면 이해관계인들은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입자도 이해관계인에 포함시켜서 열람을 가능하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몰래 하면 될 텐데 자꾸 지금 집주인들이 카페에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유튜브에 보면 이런 거 저는 지금 그냥 공정하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집주인 입장에서 내쫓는 방법 해가지고 또 강의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집주인 내쫓는 방법 해가지고 그게 자꾸 공론화되면은 정부에서는 그걸 또 막을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게 3.5% 더하기 기준금리인데 이것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한 1.5% 정도로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안 바뀌었으니까 3.5% 더하기 기준금리 0.5%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조 차임 등의 정감 청구인데 정액은 거기 2항에 보니까 2항 그 1항 단서 삭제되고 2항이 되어 있는데 2항 제 1항에 따른 정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 안에서 정액 청구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5% 20분의 1만 올릴 수 있는데 또 시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요. 달리 정하더라도 초과는 안 되니까 시도조례로 정하면 더 낮게 정할 수 있겠죠. 5% 안 되고 4% 3% 이렇게. 우리 금폐율 용적률도 예를 들면 작년에 공법에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시험에 나왔는데 몇 퍼센트 했어요? 500%죠. 준주거지역 국토교통부령에. 근데 서울시 조례는 지금 아마 250%인가 300% 이 정도 돼 있어요. 서울시 조례는. 그래서 이번에 주택 공급 정책에 보면 서울시 그 금폐 용적률을 높여주가지고 지금 35층 지을 수 있는 걸 50층까지 지어가지고 예를 들면 재건축, 재개발,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LH나 SH가 참여한 경우에는 용적률을 높여줘가지고 그 높여주면은 더 높은 정수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증가된 부분의 50%를 국가가 기부 체납을 받아가지고 그 절반은 임대하고 그 절반은 이 일반 분양, 공공 분양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로 정하니까 국가에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럼 뭐 안 풀어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도 시도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는 모두 시군구에 들어갑니다. 시군구에. 그런데 공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개발법하고 농지법에서는 시군구에 들어갑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그 외에 국토의 6개 법률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광역영위법, 건축법, 주택법에서는 시도에 들어갑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도시개발법하고 농지법에서는 시군구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드린 문제 1, 2, 3번은 1번, 2번, 1번이라고 했고요. 3번, 4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문제 이게 9월부터 신설될 예정입니다. 법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서 주택 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그 관계, 주택 취득 목적, 법인이 매수인 경우는 취득 목적을 신고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번에 내일 발표될 취득세도 법인으로 우회 투자 또는 투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세도 최고세율은 12% 이런 식으로 또 법인이 양도할 때는 법인세에다가 법인세 세율에서 20%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이제 왜 이런 게 나왔냐면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1인 법인을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대표이사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그래가지고 큰아버지로부터 돈 9억 빌렸더라고. 빌리는데 그건 큰아버지는 또 자기 아버지한테 동생한테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형식상 실제 아버지가 증여해 주는데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 법인 만들어가지고
큰아버지 아무튼으로 줘가지고 큰아버지가 빌려준 걸 해가지고 오히려 이자 주고 이자도 그럼 큰아버지가 다시 동생한테 입금 시켜주면 동생이 다시 자기 아들한테 또 현금으로 주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이런 우회적으로 투기를 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한 겁니다. 물론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지만 자꾸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서 그 투기꾼들이 있어요. 메뚜기 떼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버스 하나 전세내 가지고 가가지고 아예 그 지역 뭐 예를 들면 천안 신불당 이런 데 가가지고 신불당동 같은 데 가가지고 한 중개사무소 들어가가지고 매물 나와 있는 거 통으로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매물 다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만약에 예를 들면 4억에 사가지고 매물 싹 다 없어지면 4억 5천 5억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 건만 되면 그게 또 새로운 사례 그래 가격 사례 가격이 되죠. 그러면 5천만 원 받아가지고 남겨먹어가지고 양도소득세 5천만 원 2,500만 원 내더라도 2,500 벌었잖아요. 취득세 내더라도 2천만 원 벌었죠. 일주일에 2천만 원씩 벌어가지고 한 달에 나 1억밖에 못 벌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인터넷에 올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취득세도 더 많이 8% 물론 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 악의적으로 이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취득세도 늘어난 거예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그 지금 1주택자들에게는 지금 취득세도 더, 또 완화할 수도 있어요. 지금 조금 더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완화하고 또 재산세도 1주택자들에게는 재산세도 완화할 예정이에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98% 거의 100%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사람이 절반이 넘거든요. 서울에서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뭐 주택보급률이 100% 됐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꾸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충동을 느끼잖아요. 모델하우스 이런 데 가보면 새 집에서 살고 싶죠.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네? 주차장이 지금 지은 거는 주차장이 한 10cm, 20cm 더 넓어요. 주차장법이 개정됐잖아요. 옛날에는 막 차 잘못 대기도 힘들죠. 근데 지금은 주차장법이 개정돼가지고 일본 같은 데 가보니까 일본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 저는 충격받았어요. 일본은 주차선 사이에 우리나라는 주차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아파트도 보면 그냥 지금 여기 바로 한 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본에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사람들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완충지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주차장은 보니까 우리나라 그 장애인들 될 수 있는 주차장하고 거의 똑같은 넓이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우리나라는 지금 운전 못하는 사람 보면 차는 전부 중형차 가지고 있고 잘못하면 차 문코 갈 가능성도 많죠. 그 지금 주차장법에 의하면 이제 약 10cm씩 다 늘어나요. 그러면 양쪽에 다 10cm 늘어나니까 결국 20cm 늘어난 거잖아요. 옛날보다는 훨씬 차 대기가 쉬워요. 최근에 이제 짓는 아파트들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같은 데는 집 차도 우리나라보다 전부 경차 가지고도 있어요. 집도 거의 10평짜리 살아요. 일본은 거지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오사카 뭐 도쿄 이런 데 가면 거지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송역 이런 데 보니까 거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지역별로 보면은 저 수원역, 제가 수원역 자주 가는데 수원역은 많아요. 저기 노숙자분들 많아요. 거지라고 해서 미안한데 뭐 어쨌든 뭐 표현이 적절한 게 없어서 그런데 노숙자분들이 서울역에도 많고요. 수원역 많아요. 근데 울산 뭐 이런 데는 울산역이나 지금 강주 송정역 이런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노숙자들이. 수원역에는 노숙자 많고요. 저도 삶이 힘들 때 한 번씩 가봐요. 밤에 가보면 여자분도 한 분 있어요. 여자분 한 명이고 나머지 다 남자더라고요. 근데 여자분은 엄청나게 인기 있어요. 남자들이 막 술 따라가지고 갖다 주니까 네가 주면 안 처먹어 하면서 막 버리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들은 노숙을 해도 인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부 남자분들이 대부분이 99%는. 자, 그래서 1번 이제 법인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이 하나 신설됐어요. 법인이 신고할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이 하나잖아요. 법인은 추가로 법인 신고서 서식이 하나 더 있다고요. 이제 1번 맞습니다. 그래서 2번 투기 과일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 암기 프린트 13번에는 보면 3억 이상이었어요. 3억 이상. 근데 이게 금액이 삭제된다고요. 9월달부터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어디에 가보면 알 수 있냐면 인터넷에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
국민참여입법센터라고 치보면 나와 있고 여기 들어가서 입법예고에 가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치면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어 있다고요. 한번 인터넷으로 휴대폰 가지고라도 치보시는 게 바람직해요.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법인이 주택 매수자인 거래권의 경우 거래 지역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제 법인인 경우 차입 자금이다. 뭐 빌렸다 하면 은행에서 빌렸으면 모르겠지만 큰아버지한테 빌리고 이런 건 특수관계인한테 빌린 거는 이제 편법으로 증여한 것인지 이런 걸 좀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4번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이라도 실제 거래가격이 5억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6억. 6억 이상인 우리 암기프린트 13번에 이거는 6억이라고 그대로 돼 있죠. 요거는 바뀐 게 없습니다. 암기프린트 1번 2번 뒤에 있잖아요. 요거 지금 암기프린트도 다시 최종 수정본을 내드리겠다고요. 곧 9월 첫 번째 주에 내드릴지 아니면 그건 조금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당장 드릴지는. 바뀐 게 그 13번하고 아까 30번 있잖아요. 그런 부분 수정했어요. 많이 바뀐 건 없고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5억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6억.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입니다. 초과 아니고 6억 이상이라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투기과일지구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된다. 예, 우리 암기프린트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보면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은 9억 초과죠. 9억 초과. 지금은 9억 초과인데 투기과일지구인 경우에는 이제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규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돈 많은 분들이 자식들한테 편법으로 승인하는 거, 돈 물려주는 거 이런 걸 이거는 거의 나이 많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미성년자들이 돈 벌지도 않았는데 9억짜리 샀으면 도대체 어떻게 샀는지 이제 금액과 상관없이 투기과일지구는 투기과일지구라는 것은 주택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 투기과일지구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 주택법에 보면 투기과일지구는 주택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9억 초과했는데 지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투기과일지구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자금조달 계획만 제출하는 경우는 계획은 뭐 그냥 이때까지 벌어서 모았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증빙자료는 이제 정확하게 증빙을 해야 되죠. 입증을 해야 되죠. 어디서 빌렸으면. 빌렸으면 현금으로 빌린 건 안 되고요. 통장으로 거래한 거 이런 것만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빌려왔다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니까. 자, 오늘 자료 내드린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거,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거 문제, 그리고 또 30문제 내드렸습니다. 30문제. 그 30문제 해설 바로 밑에 해설되어 있네요. 30문제 내드린 거. 문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밑에 해설되어 있으니까 바로 밑에 해설 있죠. 30문제 내드린 거. 오늘 꼭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한 번에 다 풀려고 하면 힘들어요. 오늘 꼭 좀 풀어보시고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